EPM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클립은 자유롭게 활용하고 또 누구든 자유롭게 오픈소스를 해요. 처음에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번들을 통해서 저희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대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개발자들 쭉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며 저희가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2022년 공개 W 개발자들 파이팅! 안녕하세요. 2022년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조직위원장 권오병입니다. 금번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주신 팀들께도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대한민국 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적 수준의 개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강국,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와 수상에 영광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픈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참여해주시고 새로운 관점에서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피드백이 계속 쌓이고 저희도 그런 의견들을 개발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게 오픈 소프트웨어의 매력이라고 느꼈습니다. 오픈소스로 개발할 기회를 주신 오픈소스 개발자 대회에 감사드리고 저희 록시엘비 GitHub 방문하셔서 한 번씩 스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황학택입니다. 우선 저희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설계 그리고 구현까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팀이 아닌 개개인이었다면 이룰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함께 끝까지 달려드린 팀원들과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지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의 실력은 물론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은 많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학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